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주권포럼 박준호입니다. 네, 이현구입니다. 예, 오늘 5월 26일이죠? 네, 맞습니다. 예, 5월 26일. 이제 5월도 다 가고요. 이제 여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덥고,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6월이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더위가 시작될 건데요.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예. 올해도 더울 것 같아요, 여름이. 아, 그러게요. 벌써부터 많이 덥습니다. 네. 예. 자, 뭐 뜨거운 여름을 또 더 뜨겁게 예, 우리 윤석열 탄핵 퇴진 예, 열풍으로 한번 정말 화끈한 여름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예.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오늘 예, 오늘 탄핵가 몇 합니까? 맨날 그 몇 한지를 좀 써줘. 오늘 몇 한가요? 10화입니다. 10화. 아, 10화. 아, 네. 야, 그래도 우리 10번을 채웠습니다. 네. 예, 오늘 탄핵각 10화. 예, 오염수 방류 지금 거의 뭐 정해진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대로 가면은 일본이 빠르면은 지금 7월에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자꾸 7월 방류설을 막 흘리는 거 보니까 IAEA 딱 하고 나면은 한국도 괜찮다고 했어. 그러고 이제 바로 7월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오염수 방류 허용 이게 이제 국민의 생명 안전, 생명과 안전 직결된 문제죠. 근데 윤석열 정부가 거의 이걸 포기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 안전 기본권 이것을 포기하는 걸로 봐야 될 거고요. 이거야말로 탄핵각이다. 그래서 이런 주제, 이 주제로 오늘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 정부가 시찰단을 꾸려가지고요 일본에 돌아왔죠? 네, 그렇죠. 예, 시찰단 한번 그 어떻게 구성되고 일본에 가서 뭐 했는지 그런 얘기 한번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찰단이 갔다가 이제 왔고요. 4일 일정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일. 네, 첫날은 뭐 그냥 있고 이 둘째 날, 셋째 날에 이제 뭐 설비 같은 것들을 둘러보고 마지막 날에 일본의 설명 같은 거를 또 듣고 회의를 했다 그러는데 설명 듣는 자리를 갖고 이제 돌아왔는데 시찰단이 일단 문제가 됐던 거는 누가 시찰단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발표한 걸로 따르면은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19명 그리고 예. 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한 명이 갔다 그래요. 예. 그래서 20명에다가 단장이 있고 예. 뭐 이렇게 됐다는데 뭐 일단 이게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외교부에서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예. 이렇게 됐는데 얼굴을 이제 안 보여주는 아니 그러니까는 요쪽 그 등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네네 아 시찰단 단원인데 누군지 예. 이제 모르게끔 예. 뭐 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재밌는 일도 되게 많아요. 뭐냐면 이 시찰단원들이 누군지 공개가 안 됐으니까 예를 들어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찰단원이 뭐 회의하러 들어갔어. 그러면 그때 기자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완전히 이제 007 작전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출국할 때도 기자들한테 인천공항에서 출국해서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다 라고 이제 알려줬는데 정작 이제 기자들이 가보니까 단장만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하고 나머지 단원들은 김포공항에서 출국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도착지도 인천에서 나리타 공항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 단원들은 하네다 공항이라는 데서 내렸대요. 그러니까 다 뭐 알 수 없게 취재를 불가능하게 이제 따돌리려고 한 거죠 일부러. 이제 기만한 거죠 기만.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 가서도 뭐 시찰단이 다니는 버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버스를 근데 내리면 기자들이 사진을 찍잖아. 그래서 기자들을 보고 버스가 몇 바퀴를 이렇게 5분 동안 이렇게 뺑뺑 돌다가 그 외무성 건물 안으로 그냥 버스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예. 원래는 아마 내려서 이제 이동해야지 정상일 텐데 예. 아마 이제 딱 돌면서 이거 대책 좀 세워줘라 해가지고 버스 그냥 통째로 들어가기로 그 사이에 대책을 냈던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랬으면 처음부터 들어갔겠지 버스가.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모습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비공개로 하는 게 무슨 뭐 정치적인 뭐랄까요 압력에 시달릴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또 이 정치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정부에서 시찰단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갔으면은 어떤 뭐 압력이 중요합니까? 자기들이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거 그대로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 앞에?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숨겨가지고 하는 이유가 정부가 말하는 그 이유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어쨌든 국민의 생명 안전을 놓고 하는 중요한 일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도 조금 저는 이해가 잘 납득이 잘 안 되고 이게 뭐 캥기는 게 있고 뭐 정부에서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뭐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안 공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떤 공적인 일을 할 때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제일 흔한 예는 그거죠. 뭐 시험 출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비공개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나오지도 못하고 완전히 없지. 단절시켜 놓고 그렇잖아요. 그죠? 폰도 못 쓰게 하고. 아 근데 그건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건 응시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공정하게 임할 수 있게 하는 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시찰단 그냥 일본을 보고 오는 거거든. 잘 보고 와서 우리한테 잘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무슨 누구랑 무슨 뭐 눈치 보고 이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은 뭐 변명처럼 하는데 사실상 그 이 사람들이 그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별로 알고 오는 게 없을 거거든. 맞아요. 곤란하잖아.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뽀록이 나잖아요. 아 하고 온 게 없구나.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막아가지고 완전히 언론 통제와 같은 사실 효과를 노린 거라고 봅니다. 언론 통제죠 이거는. 그렇죠. 예. 아니 어차피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시찰단이 활동을 한 거를 뭐 전체를 투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시찰단장이 언론에 대고 이제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근데 그것만 봐도라도 아 이거 검증이 제대로 안 됐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할 수가 있는데 예,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설비들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물질을 제거하는 설비를 흔히 이제 알프스라고 약칭을 그렇죠. 부르는데요. 이제 알프스 장치와 뭐 오염수 탱크, 뭐 운전 제어실을 봤다는 거예요. 알프스 섬 장비를 보면 알프스 잘 돌아가겠죠. 뭐 예를 들면 맥주 공장에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맥주 공장 견학을 간 적이 있거든요. 뭐 여행 MT 같은 거 가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견학을 하면은 버스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 그때 이래 그 하이트나 이런 데서 가면 예. 술도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예. 프로모션 같은 걸 했어요. 예. 그 공장을 밖에서 본다고 해서 그 공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장 설비를 뭔데 이렇게 밖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예. 그게 오염물질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공장 기기가 돌아가고 있겠지. 컴퓨터 안에 컴퓨터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 안에 그러니까 뭐 제대로 작동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장비를 보고 왔다는 건 거고 그래서 이제 세 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두 개는 작동을 안 하고 한 개를 가동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핵물질을 측정하는 탱크에서 물이 잘 섞이고 있는지 뭐 이런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도 회의를 했는데 회의한 날에서 보면은 이제 IAEA에서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해서 발표를 할 거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일본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참석을 해 가지고 거기서 오염수 반출 계획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 위원회에서 거기에 설명을 듣고 현황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또 특히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게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운전 제어신이나 이런 데 전원이 끊겼어. 그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확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설비가 있는데 예. 비상 상황에서도 설비가 제대로 가동하느냐. 그러니까 설비가 있다. 그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설비가 이상 상황일 때 그러니까 설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주로 검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하러 보러 갔냐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공장 견학 수준으로 갔다 온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알프스라는 설비에서 예를 들면 뭐 삼중수소라든가 뭐까지 제가 알고 있는 뭐 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일본이 설명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일본이 말한 게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지 처리수라고 주장하는 거를 채취를 해가지고 정말 그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 검증도 하고 일본이 말하지 않은 핵물질 중에 검출되고 있는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설비가 아 이건 이런 설비입니까?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전기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진 나면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대책을 설명을 듣고 오면 이게 무슨 검증이 되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다에다가 알프스 기계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알프스 그 물질이 중요하지. 그 기계가 뭐가 중요해? 그 처리된 결과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정작 그 결과는 일본이 전해준 데이터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건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검증이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아주 요식행위라는 게. 네. 뭐 이제 여기서 뭐 말로는 뭐 뭘 좀 더 할 것처럼 뭐 얘기한 것도 있어요. 추가로 뭐 요청한 자료가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추가로 요청한 자료 이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직접 그 물질을 확보해서 그거를 검사를 해보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뭐 검사 기술이 딸리든 아니면 또는 기만을 하든 그건 뭐 그다음 문제고 어찌되었거나 그 물질을 확보해서 우리가 직접 검사한다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추가로 확인한다는 것도 뭔가 자료를 요청해서 일본 측이 뭐 제공하는 자료, 일본 측이 뭐 분석한 자료 주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물질 자체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구나. 자료하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예. 검찰식으로 하면 압수수색 없이 자료 제출할 거 있으면 제출해라 라고 하고 그 자료만 갖고 유죄 입증을 하겠다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아, 이 검찰들이 자기들 실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가서 압수수색을 좀 하듯이 했으면 됐을 텐데 너 숨기고 있는 자료 없냐 컴퓨터 좀 보자 뭐 이렇게 컴퓨터라도 들고 오든가 뭐 아니면 그 물이라도 들고 와서 그 자료를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내던가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 검찰 정권이 국내에서는 예, 기술을 잘 발휘하는데 네. 이 일본만 가면은 뭐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네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게 알프스를 통해서 처리를 하더라도 삼중수소 네. 이게 제대로 정화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과학적인 거잖아요.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인된 과학적 사실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미 전제인데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건데 알프스 잘 돌아가고 있는 것만 보고 왔다는 거 이거 뭐하러 얘기하냐? 누가 이게 궁금하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아무도 궁금하지도 않은데 이건. 뭐 알프스 설비가 고장 난 거 보여줄까 봐. 맞아. 세 개 중에 또 한 개만 작동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세 개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긴 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은 고쳐졌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알프스 장비도 문제가 있었던 게. 예. 그 최종 승인 허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설비가 있으면은 예, 예. 이게 뭐 KS 마크 같은 것도 있는 것처럼 잘 작동하는지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투입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몇 년 전에 이제 기사인데 그래가지고 알프스 설비에 문제가 있다 자동시키는 거에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사실 뉴스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알프스를 제대로 가동하는지 이제 이걸 보고 봤다 이런 거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만약에 3개가 예. 3개 중에 한 개만 작동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예. 뭐 어쨌든 뭐 근데 알프스 설비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결과물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뭐 이런 그래요. 거지. 그 이 이제 시찰단에 다녀와가지고 최종 어떤 보고를 미룬 거예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라도 발표를 제대로 정식으로 발표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를 아예 다 밀어버렸어요. 이유는 일단 추가로 요청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더 확인해보고 작업을 한 다음에 종합 평가를 하겠다. 이제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좀 그냥 때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IAEA에서 빨리 발표를 내달라. 그렇죠. 이런 거 아닌가 싶고, 그죠? 결국에는 뭐, IAEA 자료를, 그 발표를 근거로,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애초에 이제 결과도 IAEA 참고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IAEA가 발표해야 그 뒤에 발표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IAEA는 지금 5차까지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지금 일본의 방류 허용을 지금 깔아주고 있습니다. 네, 뭐 중간 발표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최종 어떤 그 결정 최종 절차만 남은 이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우리가 뭐 가기 전부터 많은 뭐 언론들도 그렇고요 비판을 했지만은 이게 시찰단이라는 게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가 없고.
요식행이 이거 들러리일 뿐이다. 뭐 다 예견하고 있었는데 갔다 온 결과를 봐도 역시나 그런 겁니다 지금. 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 와중에 일본의 이제 농림수산상이 예. 후쿠시마 수산물 좀 사라 이참에 예. 부탁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사실상 뭐 만약에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라고 한국 정부가 발표를 한다면 이걸 막을 명분이 없죠. 그렇습니다. 아니 오염수가 문제가 없는데 왜 수산물을 안 사? 예. 이게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제 뭐 일본은 뭐 지금 신이 났죠. 뭐 불도 이제 단기내 빼라고 그 윤석열일 때 해야 되거든. 그리고 지금 이거 방류 이제 시작할 때 그냥 한 번에 밀어붙이려고 만만한 거죠 그냥 한국 정부가. 네. 예. 그래서 그 이제는 수산물 수입까지 바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그렇죠. 하여튼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이걸 납득을 못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봐도 반대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예. 이제 이것은 환경운동연합이 리서치 뷰라는 곳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만 이제 깔끔하게 물어본 거죠. 예. 했을 때 반대한다가 85.4%, 찬성한다 10.8%.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 정도면 윤석열 지지자들도 반대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그냥 이런 당연한 결과지만 예. 이런 결과 이제 나왔고요. 뭐 일본이 괜찮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가 79% 거의 80% 가깝게 나왔고요. 예. 신뢰한다가 이제 77%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일본 주장을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일본이 발표를 하더라도 방류에 반대한다는 건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안전 그렇죠. 그 여론 수치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방안도 물어봤는데 이제 방류하는 방법과 장기 보관하는 방법을 또 물어보니까 장기 보관한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이제 78.3%예요. 근데 이 78.3%도 압도적인 수치긴 하지만은 해양에 방류해야 된다는 8.5%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아까 그 찬반이랑 비교해보면은 찬성보다도 낫네. 네. 후쿠시마 해양 방류 찬성한다는 사람 10.8%였거든요. 예. 근데 해양에 방류해야 된다는 8.5%예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뭐 방법이 없다니까 방류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방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런... 해양에 방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왜 이거를 해양에 방류해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방사능이라는 너무나 심각한 위험 물질이고 장기간 예, 유지 장기간 지속되는 위험성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부분적인 오염이 아니야. 태평양에 불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전 지구적으로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걸 반대하지 왜 이걸 누가 찬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연한 결과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당연한 결과인데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국민주권 포럼에서 우리가 글도 냈지만 방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방법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뭐 첫 번째로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냥 장기 보관하면 된다.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탱크를 이제 늘려나가면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이 계속 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이제 조치 하는 게 좀 과학기술적으로 좀 까다로운 면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조치를 하는데 성공하면은 물이 더 안 늘어나게 돼요. 아, 더 이제 늘어나진 않고. 네, 그렇죠. 예. 지금 뭐 빗물이 막 들어가고 뭐 누수가 있는 데가 있고 뭐 이렇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물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그걸 조치를 만약에 하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탱크를 장기 보관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굴이 방사능 물질을 이제 흡수하는 그래서 정화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게 뭐 연구 결과나 이렇게 나왔나 봐요. 예. 그래서 굴의 껍질에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굴 처리수나 이런 걸 갖고 굴을 이제 양식 같은 걸 하고 그럼 물은 이제 깨끗해지니까 그 뒤에 이제 방류를 하든 뭐 하고
굴은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절차대로 갈아가지고 어떻게 버리면 된다. 예.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그 오염수를 갖고 콘크리트를 만들면, 그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이제 방사능 물질을 이제 방사선을 차단하는 뭐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 핵전, 가끔씩 핵전쟁 났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요령 같은 거 보면, 뭐 어디 건물 밑으로 들어가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왜냐면 그게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염수를 갖고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걸어다니지 않는 구조물, 그런데 뭐 차량 도로라든가 철길, 다리 이런 데다 쓰면은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한 방안들이요, 그 그냥 뭐랄까 비과학적이거나 이런 주장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이 태평양 주위 나라들에서 일본의 오염수 문제가 결국 태평양 오염과 연관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겠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그런 연구기관들, 이런 데서 과학자들이 제시한 방안들이에요, 이런 게. 이게 그리고 또 뭐 어떤 과학자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의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뭐 아니면은 환태평양 도서국 이런 포럼 같은 게 있는데 정부가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문위원 같은 걸로 위촉된 원자력 문제에 관련한 교수, 이런 사람들이 대안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 그 오염수가 170만 톤인가요? 맞나요? 네, 뭐 그쯤 됩니다. 네, 그쯤 됩니다. 180만 톤, 아 187만 톤인가? 아무튼 그쯤 돼요. 200만 톤이 안 되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양이 뭐 적은 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말로 그 처치 불가능할 정도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 인공호수는 아닌데 그 거의 인공으로 만든 거예요. 뭐 어디 쪽을 이렇게 막아버리고 뭐 해가지고. 네. 뭐 작은 호수예요. 그 산책하는 그냥 정도에 그 석촌호수의 담수량, 담겨있는 물의 양이 700만 톤인가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석촌호수 물의 양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오염수 양이요.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바다에 버릴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일본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자기가 좀 떠안고 그거를 책임 있게 해야 돼요. 그 뭐 장기 보관이라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죠? 보관하면 되죠. 그렇죠. 이미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약간씩 그 오염수가 늘어나더라도 그 정도의 공간이라든지 설비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다만 돈이 들고 불편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 돈 들고 불편하고 이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돈 때문에 그런다고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는 또 그것도 조금 동의가 약간 안 되는 면이 있는 게 돈이 문제였으면은 돈을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돈 없다. 우리가 다 책임지냐. 돈을 달라고 하면은 호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면 돈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돈보다 방류가 더 일본은 바라는 거지.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지 때문에 그럴까? 그 후쿠시마의 어떤 그 후쿠시마는 오염된 지역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오염수가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이제 없어질 수가 없으니까는 빨리 그냥 다 털어버리고 이러고 싶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거죠. 후쿠시마가 오염이 됐는데 사람들을 가서 이제 일본 정부가 계속 거짓말하고 국민들도 속이고 일본 국민들도 이러니까 후쿠시마는 안전한 곳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 방사능에 대한 이런 오염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야, 위험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워버리고 싶은 것 같아요. 에이. 빨리. 근데 일본이 정말 양심이 있으면요,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까 뭐 물론 아주 과학적이고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 물을 호수를 만들면 사실 뭐 누구나 그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전하다면은 200만 톤도 안 되는 물인데 인공호수 같은 거 잘 조성하고 공원으로 조성하고 사실 이런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전혀 그런 쪽으로 해결책을 찾지 않고 그렇죠. 어떻게든 바다에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이 지금 물이 누적되어 있는데 그게 170만 톤 이렇게 되면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예. 그 사고 난 지 한 10년 지났어요. 10년 동안 170만 톤인 거예요.
그럼 10년이 더 쌓여도 합치면 300 몇십만 톤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석탄호수를 그래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방류 말고는 마치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거는 사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정말로 다른 방법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게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을 뭐 열심히 찾든가 뭐 그 연구도 해보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없잖아. 그냥 계속 방류를 목적으로 안전하다고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만 연구를 하고 자료를 내고 있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자기들 정해진 목적대로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매우 일방적이고 독선적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게 위험한 안 좋은 물이란 건 다 아는 건 거고. 근데도 이제 방류를 하겠다면서 이제 거짓말을 계속 하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되게 대단한 말처럼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게 뭐야 이 한국 원자력 뭐 연구원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예. 음용수 먹으면 안 된다고 삼중수도 농도 기준이 1만 베크렐인가 이게 단위가 그런데 네. 그 음용수 농도가 62만이라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62배? 예.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거 갖고 이제 거짓말을 국힘당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 막 이런 거죠. 예. 이거 말한 분이 예. 윤석열 캠프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원자력 정책 분과 담당이었대요. 그 분조차도 이제 안 된다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요즘에 이제 시찰단 가 있는 동안에 기자들이 일본에 가 있으니까 일본인 인터뷰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감명하고 이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배 엔진에 있는 엔진에 고인 물을 바다에 버려도 벌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양이 얼마나 되겠냐. 그잖아. 몇십 리터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방사능 오염수를 네. 이렇게 뿌리는 게 말이 되냐. 바다에 쓰레기 투기를 하면은 벌금을 내는데 그렇게 안전하면은 도쿄에다 뿌리라고 왜 후쿠시마에 뿌리려고 하냐고. 이분은 후쿠시마 어민이었어요. 예예. 예. 그러니까 호수를 따로 만들 것도 없이 여기 보니까 도쿄만, 오사카만 이런 네. 만도 있네. 여기다 갖다 뿌려도 티도 안 날 것 같아. 그 지네가 안전하다고 하면은 왜 후쿠시마에다 뿌리냐. 우리는 싫은데 이런 거죠. 후쿠시마 사람들도.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바다에 방류해도 되면 애초에 왜 보관하고 있었냐. 이미 보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뿌리면 안 되니까 보관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그 기후위기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생태 환경을 어떻게든 보존하려고 지금 전 지구적 과제예요. 네. 그 전 지구적 과제에서 개인 기업 뭐 이런 사람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각 국가들이 그걸 국가들이 그 책임을 져야지 안 그러면 그래서 지금 바다 그 해양 오염이라든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매우 높은 어떤 기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갈수록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어느 오민도 말했지만 바다에 함부로 뭐 조금이라도 쓰레기 투척했다가도 그것도 다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각 국내 법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다 규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방사능 오염수를 170만 톤 적은 양이 아니죠. 이렇게 뿌린다 바다에 그냥 방류해 버린다는 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거고 방사능은 또 다른 물질과 달리 뭐 플라스틱도 심각한 게 워낙 그 뭐죠? 분해해야 되는데 오래 걸리잖아. 네.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 장기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방사능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게 또 다른 물질 어떤 오염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게 방사능은 보이지가 않고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방사능에서 인체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제대로 연구된 것도 없는 데다가 근데 그 방사능으로 인해서 피폭에 대해서 사람이 뭔가 신체 이상이 와도 원인을 정확히 또 규명해내기도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잠재적 위험성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직 우리가 그러면 일단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방사능을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뭐 이를테면은 그 뭐 충분히 이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러면은 그때 가서 해도 되겠지. 근데 그건 미래에 맡겨둬야 돼요. 그때까지 이 지금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일단은 검증되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안전할 수 있는 그걸 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힘당이나 윤석열 정부가 괴담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안전한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하는 게 맞는 거죠. 뭐 이게 사실 오염수 방류를 뭐 우리가 검증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를 만약에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안전하다는 걸 100% 확신시키지 않으면 원래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있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한국이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하면 되는 일인데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인데 이것들을 이렇게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거가 잘못된 게 명확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같은 사람은 이상한 가치관을 갖고 있긴 해요. 안전을 고려하는 관료주의 사고를 버려라. 뭐 이런 사람이니까 매우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죠, 사실은. 근데 누가 그 여부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미리 차단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잠재적 위험성도 최대한 낮추고 이런 게 지금 어쩌면 이 시대 화두 하나의 화두이기도 해요. 워낙에 재난이라든지 재앙 이런 게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또는 예상하지 않은 데서 자꾸 일어나니까 예상되는 재난은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적어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세월호 참사라든가 이태원 참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유가족 상담하시는 분들이 만나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런 우리한테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당연히 모르죠. 근데 오염수 같은 경우 저도 이제 3살 난 딸이 있는데 만약에 오염수 방류가 됐고 그 물을 섭취해가지고 방사능 물질에 피폭된 물고기를 만약에 우리 아이가 먹었어. 만에 하나라도. 그래서 만약에 그걸로 인한 병이 막 생겼어. 그러면 저는 너무 화가 난다고 표현해서 잘 모르겠는데 너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미안함과 분노와 그런 일이 저한테도 일어나면 안 되지만 누구한테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책임하게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나 또 이거를 아무 별 문제 아니라는 듯이 대충 넘기려 하고는 윤석열 정부나 이 세계 인류와 또 우리의 후세 이 인간 자체를 위해서 아주 나쁜 정권의 사례예요. 이런 정권, 이런 국가 권력들이 있으면은 지구가 살아남겠습니까? 그 각 나라의 정부 그리고 그 각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들에게 더 지금 높은 그런 어떤 인류에 대한 책임감, 생태 환경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게 더 높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방기하고 외면하고 이런 지금 기시다 그리고 윤석열 이 정부는 둘 다 사실 끌어내려야 돼요. 이런 정권을 그대로 두면은 그 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해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도 이렇게 재밌다고 해야 되나? 예. 이 한국 언론이랑 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 언론은 관심이 없으니까 외국 언론들이 제발 도와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본 상황도 참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는 지금 점점 완전히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막바지 단계로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는 걸로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네. 한국 정부가 시찰단이라는 걸 통해서 오히려 일본 정부의 방류를 도와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아직은 뭐 말은 뭐 아직 검증하고 있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방류를 하겠다 이랬을 때 한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이건 이제 중요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IAEA가 어쨌든 발표를 먼저 할 테고 그게 나면은 한국 정부가 아마 곧 이어서 IAEA도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믿을만하다. 뭐 IAEA 못 믿으면 누구 믿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류를 묵인해주는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예. 이럴 경우에 이거는 명백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되고
국가의 영토 부분에 이제 바다도 있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국가 보위에도 지켜야 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너무나 명백해진 상황이고 예. 국민들도 90% 80% 넘는 사람들이 방류하고 있는 거를 따르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지 입장 같은 걸 낼 경우에 곧바로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당연히 지녀야 될 헌법적 책무라고 할 수 있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한한 책임을 져야죠. 할 수 있는 책임은 다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했는데도 뭐 안 되는 일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는 한은 모든 끝까지 책임을 지고 다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 뭐죠? 전쟁이 난 나라 있다. 또는 어디 해외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한국인 생존자들이 한두 명 있다. 비록 한두 명이라도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구하잖아요. 맞아요. 그 무한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요. 근데 이제 국민 전반의 생명 그리고 안전 건강에 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정부가 허용해주고 방치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봐야죠. 네. 이런 정부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더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한시라도 빨리 그 정부를 갈아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끌어내리든지 뭐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법적 절차로 봤을 때는 정치권이 책임을 지고 대통령 탄핵 여기에 나서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수월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치권 그리고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높은 어떤 각성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민주당도 탄핵 얘기를 지금 꺼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류를 했을 때 그때 탄핵하겠다가 아니라 방류하면은 탄핵 가는 거다 이거는 이건 국민의 방류 절대 입장 표명하면 안 된다 지지하는 방류 지지하는 입장하면 바로 탄핵 절차 밟을 거다 그거 피하고 싶으면 방류 이거 반대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미리부터 탄핵 그치, 경고를 해야죠 네. 경고를 뭐 방류하겠다고 지지 입장 다 나온 뒤에 뭐 그때 뭐 하면 사후 어쨌든 그 소액고 예약한 우측인데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도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 이렇게 어디 보이더라고요. 이제 오염수 투기 반대 범국민 서명 선포식을 오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범국민적인 서명을 통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이런 여론을 만들겠다. 이건 뭐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잘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과 동시에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이 정부에 대해서 더 강력한 경고 이거 높여야 됩니다. 최대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절대 허용할 수 없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충 그냥 대응하고 있는 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만약에 이것을 막지 못하고 정부가 사실 정부가 막아야지 야당이 뭔 힘이 있어 야당이 국내에서나 목소리 크죠 대외적으로는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 이걸 막아내지 못한다면은 이 정부는 더 지속될 수 없다는 걸 각오해라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이게 그 정부 입장 그러니까 탄핵을 미리 여론화시키는 거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속에서 반대 여론을 더 고조시키는 데도 중요한 일인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이걸 반대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직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 찬성하는 건 나쁜 짓이고 반대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책임지는 당연한 책무다. 이걸 여론화시키기 위해서도 아, 그 정도의 사안이구나. 국민들이 미리 인식을 이제 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런 여론화를 하는 데서도 사실은 탄핵을 거론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요 오염수 방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은, 강제징용, 재산자 변제 방식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피해자들 지금 막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지금 회유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그 상권 분립을 침해한 거고, 그죠?
법적으로 봐서도 그 3자 변제가 탄핵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법적으로 명백한 이제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적인 가치를 침해하고 근데 후쿠시마 방류 문제도 예를 들면 그럼 정말로 이게 인체에 유해할지 모르고 했냐 아니면 알고서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냐 이게 논점인 거잖아요 결국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에서 증명하는 게 너무 유리하잖아요 너무나 명백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가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땐 법적으로 가도 충분히 이건 증명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의 탄핵 사유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미 차고 넘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일본 그 강제징용 문제 거기서 제3자 변제 방식의 불법성과 위헌성 아주 뚜렷하죠 그리고 이 검찰 독재 정권 검찰 권력을 거의 사유화해가지고요 정적 제거하는 데 쓰고 그리고 굉장히 불공정하게 지금 법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는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수사를 하고 뻔한 죄가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봐주고 넘어가는 이런 식의 아주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사유하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이런 오염수 문제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경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요 민생 문제 민생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비 올랐죠 근데 뭐 앞으로도 계속 이게 악재만 남았어요 중국 러시아하고 뭐 더 척을 지고 있으니 예, 이제 이러다가는 뭐 더 원자재 더 올릴 수밖에 없고 이런 지금 뭐 미국의 자동차 삼성 그리고 삼성의 공장 삼성전자 공장 뭐 반도체 공장 이런 거 좀 짓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 한국 경제 이 민생을 살리는데 조금도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탄핵 사유는 계속 명백하게 쌓여가고 있고요. 이 오염수 방류가 곧 예상이 되는데 이 오염수 방류를 만약 이 정부가 허용하는 그래서 결국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좀 물론 뭐 이전에도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물러나라고 싸웠지만은 또 좀 더 다른 그런 좀 뭐랄까요 각오 그런 걸로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 오늘은 좀 짧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탄핵과 10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5월의 마지막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내일 5월의 마지막 촛불 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3일, 6월 10일 곧 6월 10일 이제 60항쟁 예, 기념일도 조만간 다가옵니다.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어가지고요. 지금 전국 각지 각계에서 윤석열 물러나라는 촛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차 우리 6월에는 하나의 힘으로 모여서 더 큰 촛불로 더 큰 퇴진 투쟁으로 나가길 바라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조금은 이제 더 덥고 조금은 지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조금 그 장기화되는 건 있지만은 우리가 더 힘을 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주권 포럼도 조만간에 우리가 이제 국민주권 포럼에서 정치 세력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지금 탄핵의 앞장설 이런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많은 얘기들을 해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창당. 새로운 당을 만드는 일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그렇게 좀 소개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주권 포럼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정당에도 많은 응원 또 지지, 조언,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우려도 많이 말씀해 주시면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 국민을 위한 정말 정당을 한다면 어떻게 더 국민을 위해서 더 맞춰갈 수 있을지 저희도 뭐 더 숙고하고 더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탄핵각 10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